근데 이제 또 다른 이제 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. 이제 주택 보급률이 이제 100%가 이미 넘었다. 주택 보급률 100% 넘었다는 얘기는 이게 1인당 주택 한채 이상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이제 그냥 수치적으로 보면 그런 거잖아요. 네, 예. 맞습니다. 그럼 보급률이 넘어도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요? 아, 이 얘기도 또 말씀드리면 많은데, 주택 보급률은 사실 100%가 넘은 지 오래됐어요. 대부분 아시는 분도 아시는 사실인데, 모르는 분들이 이 소리를 하시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, 100%니까 무주택자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? 그쵸.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다 그러면 집이 있으신가요? 없다는 거죠. 설령 제가 대구가 진짜 요번에 유명한 게 미분양의 폭탄의 도시잖아요. 근데 집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. 빈집도 많고 집이 없는 사람도 더 많다는 거죠. 안타까운 사실입니다. 그런데 과거에 봤을 때이 비율은 항상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. 왜 그럴까? 조금만 생각해보면 주택 보급률 100%에 다소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.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주택 보급률이 아닌 다른 지표가 있는데, 바로 1000명당 주택수입니다. 이게 무엇이냐? 말 그대로 1000명당 대한민국의 주택수가 얼마나 있냐에 대한 지표인데, 우리나라 21년 기준 1000명당 주택수는 423호 정도입니다. 선진국 대비 아직 조금 부족한 수준이고요. 그런데 1인 가구의 증가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% 이상 증가하고 있거든요. 만약 1인 가구가 300채를 차지한다면 남은 123채 정도로 다른 가구를 살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.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? 만약 주택 보급률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또 생각할 것이 있어요. 보급된 주택 수가 과연 모두가 만족할 만한 집이라는 것이죠. 이 주택 수에는 오래된 빌라, 반지하 방, 설령 아파트더라도 녹슨물이 나올 만큼 낡은 아파트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이죠. 이것뿐만일까요? 저층도 있을 것이고, 단지 내 가장 향이 안 좋은 곳, 다양한 주택들이 다 포함된 수치라는 것입니다. 또이 낡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철도 없고 인근에 학교도 없는 집도, 이거는 누구나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. 어쩔 수 없이 사는 집이지. 그쵸. 그래서 이 주택 보급률이라는 수치가 모두가 원하는 집은 아니라는 것이 도출됩니다. 그래서 주택 보급률 100%만 보고, 100%라는 수치만 보고 아파트는 안 오를 것이다라고 단정짓기는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. 그 수만 많은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네요, 이게. 그렇죠. 100채 중에서도 사실 말 같지도 않은 집도 그쵸, 많잖아요. 그쵸. 그 이제 작가님께서도 지금 직장을 다니시고 계신 거잖아요. 직장인이 부자가 되려면은 결국 부동산 투자 답인 건가요? 답이라기보다는,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주저없이 부동산이 답이다라고 외쳤습니다.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누군가는 부동산에서 투자를 했을 때 1억을 벌었을 때 저는 반대로 10명은 1000만 원씩 잃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물론 부동산은 우상향을 하고 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누군가 돈을 벌면은 반대로 누군가는 돈을 잃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최소 10%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 생각이 돼요. 그럼 이 10%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독서라고 말을 했거든요. 독서. 근데 제가 최근에 생각이 조금 아, 바뀌었어요. 그래요? 바로 독서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객관화더라고요. 자기 객관화란 쉽게 말하면 그거죠. 네 자신을 알라. 즉,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, 어떤 상황인지, 어떤 위기가 있는지, 어떤 것에 힘들어하는지,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아는 것을 말합니다. 이것을 알아야지 투자든 뭐든 할수 있겠더라고요.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? 제가 이제 작가가 되고 자기계발에 온전히 몰두를 하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만나는 지인들이 많이 바뀌었어요. 정말 수억대 부자분들도 계시고 재테크로 성공하신 분, 또 부동산이 아닌 부업으로 성공하신 분, 유튜버 분들 여러 만날 기회가 생겼죠. 그런데 이게 각자 만나 뵙게 되니까 답이 다 틀려요. 누구는 부동산이 답이다. 누구는 오피스텔이 답이다. 누구는 월세가 답이다. 누구는 신축이 답이다. 누구는 청약이 답이다. 누구는 퍼스널 브랜딩이 답이다. 유튜버가 답이다. 답이다, 답이다. 우와. 다 부자는 맞는데? 다 부자야, 결국에는. 그런데 생각을 해봤죠. 아니, 왜 그렇게 다르냐. 다들 부자잖아. 그런데 제가 무슨 책인지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 찾아도 찾아도 떠올라지지 않더라고요.
이 구절이 딱 떠올라지더라고요. 네. 이 세상에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라는 말이 딱 겹쳐지더라고요. 이 뜻이 뭐냐면 누가 영끌을 했어요. 근데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. 하락장에. 그럼 그걸 보는 사람이 진짜 미쳤네. 욕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그 욕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1%, 1%도 안 될 수도 있어요. 0.5%도 보지 않은 채 그 사람을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. 네. 만약 상황이 바뀐 채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영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.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? 그 이유는 24시간 해도 모자랄 만큼 사람마다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. 몇 시에 태어났는지, 이름이 뭔지, 한자가 뭔지, 부모님의 직업은 어떤 건지, 물려받을 자산이 있는지,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, 월급, 직장, 대출 나오는지, 영끌하면 최대 얼마를 당길 수 있는지, 몸테크, 즉 구축에서는 버틸 수 있는지, 신축을 살고 싶은지, 죽었다 깨어나도 차가 있는지, 얼마를 모으는지, 여자친구가 있는지, 결혼을 할 건지, 네. 혼자 살 건지,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. 누구든.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? 부모님도 모릅니다. 그렇죠. 모르죠. 오직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에 나를 알아야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구나. 그렇기에 나를 알아야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그것을 알아야만 누가 이거 좋더라, 누가 이거 좋더라, 돈이 되더라, 이거 별로다 더라에 하는 그런 작은 파도들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투자를 갈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저는 어디 지역이 오른다, 어디 아파트가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 네.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이제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독서죠.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거죠. 제가 아까 많이 아팠다고 했잖아요. 네. 몸무게가 그 당시 48kg, 49kg를 제가 찍었어요. 와. 사람을 만날 수가 없을 정도였죠. 네네. 그때 됐을 때 저한테 가장 어려움은 이제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. 어떤 음식을 먹어야 이 소화가 잘 돼서 네. 살을 찌울 수 있는가에 대한 어려움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이제 검색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책을 읽어서 뭔가 얻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내가 지금 해결해 나가야 될 상황들을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책을 읽는다는 것이죠. 제가 부동산 책을 왜 읽었을까요? 돈을 많이 잃어보고 아파보고 아 이대로는 진짜 살고 싶지 않다. 이렇게 월급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.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동산 책을 읽는 거거든요. 이게 월급 받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삶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야근을 하면서 월 200, 300만 원을 받으면서 근데 몸은 또 아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. 이런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점을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네. 책에서 이런 문제점을 문제점을 해결해 줄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면서 스스로 많은 대화를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. 네.